안녕하세요. 모델 활동하면서 지금 무대 기획 연출을 맡고 있는 장유리라고 합니다. 공을 던질 때 손끝을 이용해서 던지라는 얘기예요. 근데 몸을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손이 나가지 않는데 몸이 이렇게 나가 있으면 얘 못 던지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. 편안하게 서서 얘를 끊는 게 아니라 멀리다가 끊어야 돼요. 여기까지 손이 들어갔어요. 몸을 앞으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. 손끝에다가 힘을 줘서 얘를 쳐. 자, 내가 더 쉽게 설명할게. 자, 진짜 설명 쉽게 할게. 때려보세요. 싸대기 때려봐. 자, 내가 칠인데 이렇게 치면 아프겠어요? 이렇게 쳐야 아프겠어요? 마지막에 뭘 쳤어요? 손목이, 손끝이 쳐야 아프단 말이에요. 손톱도 이렇게 마주쳐야 아프다고 그러잖아요. 이렇게 얘를 쳐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나가겠냐? 얘를 집어넣어서 손목으로 마지막에 쳐야 될 거예요. 그래야 공이 날아가는 거예요. 이렇게 되죠. 이렇게. 아,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? 그렇죠. 처음엔 이렇게 했고. 그냥. 그렇지. 근데 지금 공을 여기서 던지기 때문에 저로 가는 거고. 아까 얘기했던 조금 더 가지고 와서 공을 던져요. 아, 이제 진짜 이해했어. 조금. 그렇지! 잘했어요! 언니 어떻게 한 거예요? 시키는데 많이 되시죠? 아, 네. 내가 운동하는 것 같아요. 형이 크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이 딱 이 종류가 좋은 거죠? 어깨 아니에요. 아, 손이 어깨. 이게 어깨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손이 이까지 올라오죠. 짜오기 옆에 제가 뭐가 문제인지 공이 안 맞을 거예요. 이게 다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거 올리면서 왼발 있잖아요. 왼발보다 앞에서 공을 치면서 하고 공이 이쯤에서 맞아야 돼요. 근데 여기까지 공을 보세요. 앞에서 제 처음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. 마지막으로 유리님, 파이팅이 좀 있으시더라고요. 구력은 3개월밖에 안 되시지만 그래도 좀 오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, 하는 게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딱 중견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요. 그냥 뭐 주어진다면 어디든 상관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 코치님도 너무 잘 가르쳐 주시지만 너무 색다르게 자세히 하나하나 티칭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. 그리고 다들 친절하고 또 개그들이 넘쳐서 너무 좋았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